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2018년 9월 시행했던 28번 모의고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cats, 고양이들, 자, solid, 고체, 자, water-like, 물과 같은, 자, liquid, 액체, 자, nobel, 노벨상이죠. 자, 행동하다, 그리고 뭐 prize, 상이랑 고양이 out, 빨진이라는 뭐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캔 스페이스, 공간과 관련된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자, 주제는, 자, 고양이의 형태 변형을, 자, 유동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연구한 사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liquid일까? or solid? 액체일까? 혹은 고체일까? 자, 이것은 kind of 어떤 종류의 질문인데, 자, 여기서부터 묶어볼게요. 자, 어부 퀘스천까지 묶어버리고요. 자, that could, 자, that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이, 자, could wi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고 있죠. 자, 동사 그래서, 원형.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보다는 탈수 동사 있는, 요런 원형. 뜻이에요. 탈수 있는데, 과학자에게, 자, 은 이그노벨 프라이즈를. 자, 뭐, 이그노벨은 노벨상 짝퉁이죠. 자, 그래서 지금 동격으로 지금 콤마 묶었죠. 저 parody of the Nobel Prize까지 이렇게 묶어줘요. 자, parody는 여기서는 패러디. 아, 따라서 만든 거죠. 패러디인데 노벨상의 패러디인. 그래서 여기서 동격의 보어, 얘가 전체가 보어 보어로 동격. 쓰였고요. 자, that honors the research that makes people laugh and then think까지 이렇게 묶이네요. 자, 여기서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죠. 앞에 나오는 이그노벨 프라이즈 요거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이상은 3인칭 단수니까 지금 여기에 s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주격관계대명사 적어놓을게요. 대시 여기에 관계대명사 주격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뭐 honors 명예를 주는데 연구에. 어떤 연구냐면, 아, 또 여기 또 이렇게 또 소괄호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make people laugh and then think까지 이렇게 다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저 대시 또 역시 또 다시 똑같아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주격. 자, 주격으로 대시 또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거 땡긴 이유는 얘 때문이죠. 자, make란 단어. 자, makes 만드는데 make는 여기서는 사역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 동사 원형 썼죠. 자, 목적어인 people이 동사 웃도록 원형 만들어요. 동사 원형의 1 1번. 자, 그다음 and then 뒤에 또 make 뒤에 같이 걸리죠. 자, 동사 동사 원형의 원형 2번 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접속사 들어갔고, 자, it wasn't with this in mind. 자, it that으로 썼네요. 자, that Mac Anthony filed in. 까지 아예 되게 길게 쓰네요. 일단 요부터 이때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조 진조 구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은 wasn't예요. 자, 이것을 자, with in mind, with this in mind,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한 일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면은 마음에 염두한 건 아니다. 자, 염두하다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염두한 게 아니다. 누가? 자, 맥, 이름 어려우니까 그냥 뺄게요. 자, 맥이라는 사람이. 자, 맥 누군지 모르죠? 자, 이럴 때 우리 바로 뒤에 콤마 찍고 동격에 보어 동격 보어로 써주고 있습니다. 자, 보어 동격이 동격 보어로. 자, 물리학자인데, 자, 어디에 있는? At Paris, 뭐, Diderot University. 뭐, 이름도 어려워. 프랑스 사람인가 봐요. 자, 이 사람이, 자, set out. 시작한 것이. set out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start의 뜻이에요. 안 들어가네요. start. 자, 시작한 게 아니야. 자, to find out은 또 to 부정사 용법으로 쓰겠죠. to 부정사 용법에 무슨 용법으로 썼냐면은, 또 부사 용법으로 썼겠죠. 여기서 to 부정사에. 투부정사 자, 부사 부사 용법. 자, 카테고리는 목적. 자, 그 다음 또 whether, arb 썼겠죠. So, whether, house, cat, flow에서 뒤에는, or not이 생략 구조입니다. or not, 요 정도 생략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저 기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 둔건 아니야. 자, 물리학자인 맥이라는 사람이, 자, 페리 대학에,
자, 시작한 게. 자, 찾기 위하여. 자, whether인지 아닌지죠. 고양이, 하우스 캣은 그냥 고양이에요. 집고양이가 흘러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에서 액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자, 다시. 자, 보시면 파일D는 notice 다 알아차렸어요. 대접속사고요. 자, 이런 fully pets. fully pets는 cat이죠, 그냥. 적어놓을게요, 여기서도. 자, 이런 cat가, 자, can adopt 할 수 있다고. 자, adopt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조동사니까. 동사. 자, 원형. adopt는 여기서는 적응. 할 수 있다고. 자, to the shape인데, 어떤 shape이냐면, 자, of the container까지. 자, 뭐, 컨테이너는 용기죠. 용기의 모양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또 생략됐겠죠. 대생략.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면은, 자, they sit in similarly to what fluids such as, 아이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묶을게요. 자, 어떤 용기냐면, 그들이 sit in 하는. 자, 그래서 구동사예요. 앉아있는. 자, similarly to 하게. 유사하게 이것도 빈칸 넣기 낼 수 있겠죠. 자, similarly to가 해서 전치사니까 자,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얘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예, 무언가 fluids 여기까지 묶으면 안 되네요. 얘를 또 소괄어로 묶어야 되겠네요. 자, such as 삽입절로 그래서 like의 뜻으로 썼고요. 자, what else do까지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용기인데 고양이들이 앉는, 자, 무언가 액체가 예를 들어갖고 물 같은 애들이, 자, do 여기도 어법 주의해야 되겠죠. do 하다란 게 그냥 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는 sit 일반 동사 수식해주고 있죠. 여기 물이 앉는 것처럼 take up the space예요. 사실은 그럼 물이 컨테이너 용기를 채우는 것처럼 유사하게 고양이가 앉는 것을 이러한 고양이가 아주 액체처럼 녹아 들어가는 것을 누구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알아차렸다를 좀 귀찮게 좀 더럽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so, 저, 접속사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filed인가 그랬죠, 이름이. 자, filed는 applied 했어요. 자, 적용시켰는데, 자, rheology 하면은 유동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유동학 뭔지 모르죠. 어려우니까. 자, 유동학 뭔지 모르니까 우리 동격에 보어로 설명 들어가죠. 자, branch. 여기서는 분야. 자, 분야인데 어떤 분야냐면 오피직스의 분야. 물리학의 분야래요. 자, 물리학인데 자, 어떤 분야냐면 that deals with the deformation of matter까지 이렇게 묶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at은 바로 뒤에 보면 여기 동사가 바로 나오죠. 뭐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자, this의 3인칭 단수 썼다는 것도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면은 자, 브랜치 수식해주고 있죠. 단수죠. 단수죠. 단수 동사 S. 자, 다루는데 어떤 걸 다루냐면 deformation. deformation은 변형을 다루는. 자, 어부 matter는 여기서는 문자라는 뜻이 아니고 물체. 물체 변형을 다루는. 자, 그래서 물체 변형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인 자, 유동학을 적용시켰다. 자, 다음 to calculate 또 길게 썼네요. 또 to calculate는 to 부정사 용법으로 썼죠. 해석상은 calculate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to 부정사 용법의 자, 부사. 자, 카테고리는 목적. 계산하기 위하여 시간을. time 여기서 뒤에도 또 사실상에서는 that 생략됐고요. 사실상 that 생략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이 when 잡으면 좀 애매하네요. 자, 그러면은 시간인데 that it takes. 자, it for two로 썼네요. 자, it takes four cats. 그 다음, to take out까지. 자, it for two 구조죠. 그래서 얘는 가주어. 자, for가 의미상 주어. 얘는 진주어. 해석은, 자, it이 it for two에서 첫 번째, 자, cat들이 to take up 하는데 걸리는 것을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자, 고양이들이 테이크업하는 차지하는데 자, 공간을 자, 어디 공간이냐면 오브 베이스 꽃병이나 혹은 바스룸 싱크에 오면은 화장실에 있는 싱크대죠. 싱크대를 자, the conclusion 자, 결론은 고양이는 자, can be either A or B로 썼죠. 자, can be either liquid or
솔리드까지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고양이는 될 수가 있는데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가 있다. 자, depending on 분사 뭐 이거는 그냥 접속사 처리한 게 낫겠죠 얘는. 자, 따라서죠. 자, circumstances에 따라서 상황들이 여러 개니까 여기에 쓰도록 하고요. 아, 이거는 그냥 아예 situations로 적어본 게 낫겠습니다. situations 이렇게 상황들에 따라서. 자, 고양인데 묶을게요. 자, in small box까지 묶여갖고 얘가 또 주어져. 아, 작은 박스 속에 있는 고양이는 will behave. 자,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도. 동사. 자, like는 전치사예요. A fluid, 액체처럼. 자, 그다음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feeling하면서, filling up the space하면서 과거 묶어주시고, feeling의 ing 이거 중요하죠. 자, 앞에 나오는 풀 누구냐면은 실제 주어 수식이에요 얘는. 자, 고양이들이 채우면서, 그래서 분사 구조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능동 ing 형태로 썼습니다. 자, 모든 공간들을 채우면서 여기서도 콤마 있으니까 자 바꿨으면은 and 자, 단수였죠 고양이 it is feeling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분사 구조에. 자, 혹은 it feels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돼요. 자, 채우면서. 자, 하지만 자 내용 바뀌죠. 자, 고양인데 자 in bathtub에 있는 욕조 속에 있는 고양이죠. 자, 욕조인데 또 어떤 욕조냐면 저 pool of water까지 묶였네요. 자, 면은 물로 가득 찬 욕조 속에 있는 고양이는 자 will try 시도할 것이에요. 자, to minimize 하는 것을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용법은 또 좀 틀리네요. 저 to 부정사용법이 to 부정사 목적으로 쓰였죠. 피하는 최소화시키는 것을. 자, its contact는 its가 여기서는 cat이었죠. its cat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고양이들의 접촉을. 자, with it이 말하는 건 여기서는 water이에요. 물과. 자, 그리고 아까 주어 다시 써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그래서 주어 다시 보면은 주어, 자, 주어 1번이었죠. 자, will try에 지금 동사 2번이 들어가고 있어요. 동사 자, 그리고 자, 여기 and 들어갔죠. 등이 접속사. and 뒤에 또 주어 생략됐고요. 얘가 지금 동사 2번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아니죠. 여기서 주어 1번 동사 원형이 주어 여기 있죠. 얘 try에 동사 원형 썼고요. will try니까. 자, 여기서는 생략된 게 will이 생략됐죠. will이 생략되고 다시 동사 원형이 2번 들어갔죠. 그래서 동사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말고 동사 원형이 2번으로 걸겠습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1번 1. 자, 얘를 동사 원형의 2번으로 걸어주면은 되겠죠. 자, 행동할 건데 much like a solid 하면 고체처럼 뻣뻣이 굳어버린다는 뜻이죠. 고체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완전 굳어버리고 팔 쫙 펼치죠 고양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 이래서 한번 분석해 봤고요. 자, 그래서 밑에 해석도 한번 해놨고 그리고 또 한 칸 내려가시면 빈칸 느낌 좀 많아 보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지까지. 자, 얘도 정리해서 PDF 파일로 해서 밑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